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삼천당제약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요즘에 조금 영상을 찍으면서, 좀 편하게 찍는 종목 중에 하나다. 편하게 찍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습니다만, 뭐 제가 찍고 있는 영상 중에, 오늘 좀 하나. 이것도 상한가 가버렸어요.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래도 좀 다행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좋고, 삼천당제약 장 끝나고 전환청구권 행사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32만 주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저런 것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재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에 너무 뭐 일희일비 하실 것도 별로 없고, 굳이 뭐 딱히 저는 뭐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30만 주 가지고 지금 10년 먹거리에 뭔가 스크래치를 낸다? 저는 좀뭐 별로 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스크래치도 별로 안 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중껑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말씀드렸죠. 어차피 결과 나오냐 안 나오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분할 매도는 정답이에요. 모든 종목이 그 어떤 종목도 동일합니다. 제가 사실 이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분할 매도 여러분들 챙길 수 있을 때 무조건 수익 챙겨두고 나중에 매수 기회 있을 때 그때 또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 썼거든요, 그죠? 근데 저거 말하면서도 저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도를 외치는 게 굉장히 또, 저 역시도 그렇게 뭐 좋은 뭐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제가 막 분할 매도 하라고 했는데 주가 빠지면 어떡해? 그럼 원망은 누가? 내가, 뭐, 물론 매수 매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만, 그 원망, 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만, 요번에는 살짝 느낌 좀 다르다. 요번에는 느낌 살짝 다르다. 지금 어쨌든 간에 차트만 놓고 보면은 9만 원에 대한 저항이에요, 지금. 9만 원에 대한 저항인데 이 9만 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가격이에요? 슈팅 중 가격이에요, 슈팅 중 가격. 끌어올린 가격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해서 그냥 주식 시장 안에서만 쓰는 표현. 이 시체들이 엄청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는 지켜주겠지 하고 들어간 사람들, 못 지켰네, 물타기 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나갈까? 말까? 아니, 나가도 되는 건가? 어떡하지?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격 구간이에요. 그런 가격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체 처리를 하고 가야 돼요. 안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10월 3일이면은 이제 한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시체고 나발이고 그냥 간다 라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어차피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밀고 다시 3주차, 4주차에 날린다 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밀릴지 누가 어떻게 알아? 8만 원까지 밀릴지 7만 원까지 밀릴지. 7만 원까지 밀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올라감에 있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무조건적으로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챙겨둘 수 있을 때 우리 챙겨둡시다 라고 할 때는 뭔가 이 저항 구간 앞에서, 뭔가 살짝 저항 구간 앞에서 이거 좀 밀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거고, 비중 관리만 잘해두면 돼요. 비중 관리만 잘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뭐다? 저는 사실 내가 감안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난 아직 그 정도의 뭔가 여유 있는 매수가야 라고 하시면 버티는 게 맞아요. 지금은요. 저는 물론 지금 삼천당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삼천당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저라면, 사실 제가 좀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서 5시 반 넘어서 이슈 나왔을 때, 나 진짜 매수하고 싶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갖고 있어요. 물론 저는 뭐 팔았겠지만, 사가지고 당연히 이날 팔았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서 영상 찍는 것도 웃겨요. 그럼 문제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갖고 예를 들어서 갖고 있어. 제가 완전 나 완전 개인 투자자 입장이에요. 전 안 팔죠. 버텨보죠 일단. 이 정도면. 예, 무슨 느낌인지는 이해되시죠? 예, 무슨 느낌인지. 저는 이 정도면 한 버텨보겠다라고 하죠. 물론 어느 정도 마지노 구간을 잡아두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8만 3천원에서 8만원 사이까지는 버티는데 8만원 깨지면 나 무조건 수익 챙길 거야. 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질 거 감안하고 버티는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갈 것을 내가 여러분들 제로 리스크, 아무 리스크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거는 누구나 다 버팁니다. 아니 리스크가 없는데 이거 왜 못 버텨? 근데 주가라는 게 언제나 빠질 수 있는 부분 감안하고 가는 거죠. 빠질 수 있는 거 감안하고 내가 위로 가는 것까지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감안해야죠. 그 감안은 결국 뭐다? 내가 마지노선만 정해두면 된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과 뭐 의견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저는 저라면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난 버틴다. 예, 나는 좀 버틴다. 저라면 좀 버틸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예, 말씀드린 대로 뒷배는 챙겨두고 내가 어디까지는 수익 무조건 챙겨둘 거야. 이거 침범 안 했으니까 버틴다. 약간 요 느낌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천당자 요번 한 달이 내일이 이제 9월이죠? 9월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9월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장에 올해 3분의 2가 지났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3분의 2, 즉 오늘까지 해가지고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드라마틱한 뭔가 내가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허벙대TV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이, 든든한 저희 허벙대TV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그래도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서 허벙대TV와 함께 같이 한번 호흡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